27일 수요일 시카고 웨인 TV 미주 한 뉴스입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원들은 유방암 중에서도 치명적이고 잘 치료가 되지 않는 3중 음성 유방암에 대한 백신의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임상시험의 첫 번째 단계는 초기 단계의 3중 음성 유방암 환자가 얼마나 백신에 견딜 수 있는지 결정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클리닉은 발표했습니다. 3중 음성 유방암은 일반적으로 호르몬 또는 표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체 유방암의 12에서 15%를 차지하지만 특히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악명높습니다. 이 연구는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며 지난 3년 동안 초기 3중 음성 유방암 치료를 마치고 종양은 없지만 재발 위험이 높은 20명 정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식품의약국 FDA의 백신 고문들은 26일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 17-0의 표결로 결정했습니다. FDA의 백신 관련 생물학 자문위원들은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위험보다 2점이 높다는 데 동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승인에 대해 여전히 고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사는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백신을 성인 용량의 3분의 1로 줄였으며 임상시험에서 90.17%의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극히 일부 청소년들에게 보이고 있는 심근염에 대한 위험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시간대의 역학 교수인 아놀드 몬토 박사는 줄어든 용량으로 인해 심근염의 부작용도 낮출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보인 터프트 대학교의 소아과 교수 코디 메이스너 박사는 백신 의미에 대해 반대한다며 예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자문위 표결로 FDA의 승인이 결정되면 11월 첫 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논의를 거쳐 CDC 국장이 접종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게 승인된 코로나 백신은 화이자가 유일하며 CDC 데이터에 의하면 이 연령대 청소년 중 약 절반이 완전한 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내에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미국의 몇몇 주들의 법무장관들이 할로윈을 앞두고 아이들의 일반적인 사탕과 비슷한 포장을 하고 있는 대마초 캔디 제품들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대마초를 합법화한 일리노이와 뉴욕주 검찰청은 26일 소비자 유의사항 공지를 통해 할로윈 데이에 아이들이 받아온 캔디들 중 유명한 캔디 포장과 유사한 포장을 하고 있는 대마초 제품들을 받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이 제품들은 사워 패치나 오레오 쿠키, 치토스나 도리토스와 비슷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유사 대마초 제품에는 THC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성분이 대마초에 효과를 내는 성분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주 쿠아메 라울 법무장관은 일리노이주가 법으로 허용하는 식용 대마초에는 THC가 성인 기준 회당 10mg, 포장당 100mg을 넘을 수 없지만 치토스를 모방한 불법 대마초 과자 한 봉지에 600mg이 들어있다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만약 어린이가 이 과자 한 봉지를 다 먹게 되면 성인이 한 번 사용할 대마초량의 60배를 한꺼번에 먹는 셈이 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식품이나 음료 제품을 통해 이 화합물을 섭취하면 특히 어린이들의 중독 위험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CDC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들에서 어린이들이 우발적으로 대마 제품을 접해 응급실에 방문하거나 입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6일 규제기관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로운 소셜미디어 회사의 실적이 양호하면 새로운 상장 기업의 특별 보너스 주식으로 수천만 주를 받게 되며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도전하는 이 소셜미디어 회사는 새로운 상장 회사에 최대 4천만 주까지 전환 가능한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주식 거래량에 따라 달라지며 지속 기간 동안 한 주당 최소 $3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트럼프는 지난주 자신의 새 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TMTG 그룹을 출범시켰으며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자신의 SNS 계정을 금지시킨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경쟁할 트루스 소셜이라는 새로운 SNS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의 보너스가 전부 적용될 경우
최대 24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IPO 전문가인 플로리다대 교수 제일 리터 박사에 의하면 TMTG의 상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재무 수치도 제공되지 않아 회사의 가치 평가는 브랜드 이름의 영향력이 크게 적용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6일 성별이 X로 표시된 최초의 미국 여권을 발급해 남성, 여성으로 지정되지 않는 세 번째 옵션을 부여했습니다. 이번 성별 부여 방침은 지난 6월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처음 발표했으며 미국인들이 더 이상 특정 성별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권의 소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권에 성별 X를 표시하는 옵션은 아직 모든 신청자에게 허용되진 않으나 2022년 초에 신청 가능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여권의 신청이 급증하고 처리가 지연되면서 220만 명의 여권 발급이 대기 중입니다. 평균 신청에서 발급까지의 기간이 24주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는 지난 26일 서거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모 빈소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10월 27일 3시부터 오후 5시, 28일과 29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장소는 시카고 총영사관 리셉션실입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은 시카고 내 NBC 방송국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312-822-9485번이며 조화는 감사하지만 받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10월 27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69,634명, 신규 사망 1,451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7.9%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2,013명, 신규 사망자 수는 26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54.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